토마토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야, 여기야? 아, 어느 집인데? 어? 이 집? 이름 뭔데? 수미야? 이 집이가? 아, 저 집? 저 집? 어, 그럼 줄 서고 있어라. 내 저 사과 올게. 돈 주고. 이 집이잖아, 믿고. 아, 이 집이야? 어. 아. 그러면, 어? 먹고 같이 움직이라고? 그 시간이면 내가 갔다 와도 되는데. 몇 시인데? 그러니까 8시였는데. 어? 아, 알지? 어. 어딘 줄 알아? 아, 여기 높으네, 높고. 도마도. 먹고 가자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저기 니가 이야기했던 건 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 건데, 저 승강기가 있는 데는 저쪽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승강기가 있는데. 알았어. 알았다. 여기는 지금은 안 기다려도 되겠다. 금일이니까. 아, 근데 날씨가 무리하네. 아이고, 또 언제 또 올라나 모르겠네. 어? 어, 사장님. 어? 아니, 이거 이제 저 메뉴 시켜야 되는 거 아이가? 저 시키시는데? 아니, 저기서, 뭐, 캐야 될 것 같아. 뭐가 맛있다고? 이거 꼭 먹으라 그랬어. 솔티드 레몬? 어. 그리고 토마토 라면. 여기 뭐 이것 중에 시키면 될 것 같아. 누들. 응? 누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 토마토랑 햄이 들어가는지, 런치, 소시지, 토마토 에그, 토마토 베이컨, 에그 베이컨, 소시지 에그, 뭐 소시지 비프, 햄 소시지. 엄청 많네. 일단 토마토 기본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막 들어가네. 이거 하고 이거는 토스트. 토스트 뭐일 기가? 토스트? 아니? 그래. 근데 뭐 하고 있니? 궁금하긴 하자. 뭐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더 시키고. 어. 라면 반 두 개 시키고. 라면 하나 시키고. 토스트 하나 시키고. 라면 토스트 하나 시키고 솔티드 뭐 레몬 그거. 그러지 맛이나 먹어가지고.
뭐 라면 두 개 시켜. 라면 두 개 시키고 왔으니. 토마토랑 뭐 할까? 어? 토마토랑 뭐 할까? 그건 나도 모르지.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비프 소세지, 햄, 에그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빨. 토마토랑 이거 먹을래? 제일 비싼 거? 토마토 포크, 치킨잉, 소세지. 아니면 토마토 비프 소세지 햄 에그. 난 치킨 윙만 넣어. 치킨 윙만 있는 건 없어. 여기 있잖아. 어, 토마토 앤 치킨 윙. 어 그래. 그거? 그거 있잖아. 지금 딱 그림이 딱 있잖아. 이 맛있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맛있다는 얘기야. 아, 내 참. 난 아니 네 한 개 시키고 그러면 다 넣은 거 시키고. 어. 그리고. 국수집 있잖아. 그 남포도 가면 그 이런 높아진 많이 있잖아. 어묵하고 막 이래. 그 방콕에도 이런 거기 그거 안 있었나? 티드 레몬티랍니다. 이쪽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안 먹어봐. 100% 실론티 맛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음료. 티드도 없어. 어디에 솔티드가 있지? 근데 라면 주문 참 어렵네. 한 국물 한 먹어보고 계란 좀 반 좀 주고. 그냥 진짜 그대로의 맛이라 카드만.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딱 그 맛이 나. 한 국물 한 먹어봐. 어떠십니까? 약간 짜지? 짜.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바닷가 음식들이 조금씩 다 짜. 좋은 날 음식들이 다 짠데. 파스타에 라면, 면, 한 삶은 거. 면은 오빠의 말하는 팔도면. 아. 두 개 먹고 네 개 주마. 그거 부서지겠지? 그게 안 돼. 일단 여섯 개 꽉 채워가고 걸어 가야 돼, 이제. 어. 맞네. 와, 막. 오. 아직. 우와. 왜? 어? 여기서 아예 청국을 하시네. 와. 대단하다. 어? 그럼 금방 해체한 거잖아. 방어 같은데? 심장이 아직 공항에 왔습니다. 뭐? 먹을 거? 어. 좀 있으면 공항, 그래서 뭐 또 기내식 줄 거 아이가? 뭐 좀 있으면 우리 3시간, 4시간 있다 먹어야 돼.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저 교통카드 충전했는 거 환불 못 받아가지고 다 쓰고 간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새우? 새우를. 어. 쌀로 감싼 거야? 새우를. 어. 점심이네? 아이고.